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렇게 오늘은 드디어 중심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요 중심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엔비디아에 납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결국은 외국인이 지들이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면서 요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요 중심선 위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영상에서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78,800원 자 보시면 78,800원에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심선이 여기 있어요. 중심선 요선이요. 요선이 지금 중심선입니다. 자, 중심선까지 올라왔어요. 드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요 바닥에서요. 자, 73,500원이 이때 바닥이었어요. 여기서 누가 샀다 그랬어요? 누가? 예, 삼성전자 예 임원들.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렇게 했죠. 바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때에 73,500원에 샀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73,500원이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주식의 천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1월 달에도 주가가 이렇게 빡 떨어졌어요. 8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 오르기 직전에 횡보하다가 여기서 최저점에서 또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임원들. 예, 임원들 자사주 매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6,000원까지 초급등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또 뚝 떨어졌죠. 뚝 떨어져서 계속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예, SK하이닉스만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도 73,500원에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랐잖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3일 전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73,500원만 안 깨면 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73,500원을 누가 샀는데 삼성전자 사장님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의 천재예요. 주식의 천재. 외국인의 세력이잖아요. 외국인의 세력들도 73,500원에 사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이날 팔았으니까요. 자, 하지만 네, 우리의 주식 천재 삼성전자 사장님이 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식이 올라간다! 요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진짜 또 올라서 중심선 돌파를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다시 86,000원까지 지금부터 막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가요. 갭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갭을 결국은 다 채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얼마예요? 81,000원부터요. 81,000원부터 73,500원까지예요. 요 사이에서 주가는 내렸다 올랐다 또 내렸다 올랐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80,000원대가 또 걸림돌이 있으니까 또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막바로 못 올라가요. 막바로 올라가려 그러면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뉴스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납품 이거밖에 없어요. 납품. 예. 요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딱 돼야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뉴스나 우리나라 각종 증권사에서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2차 전지는 그렇게 까댔잖아요. 그렇게 까대고 그런데도 주가가 훨훨 날아갔는데 삼성전자는 물고 빨고 합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네. 자, 오로지 딱 하나 엔비디아의 납품 이 뉴스가 나와야 진짜 배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느냐? 바로 홍주식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홍주식의 주식정보방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단기 급등주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건 에코프로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올라가면은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면 또 올라가고
확실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놓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루한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요 홍주식 주식 정보방에, 자, 요렇게 단기 급등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단기 급등주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요 아래 연락처가 있죠?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예, 급등주.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단기 급등주반, 자, 요 아래 연락처가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예, 뭐라고요? 급등주. 급등주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급등주 종목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갖고 계시잖아요. 예,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 언젠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요렇게 급등주로 수익을 내면서 삼성전자를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갈 때는 뭐가 나오죠?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장중일에서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삼성전자의 수급은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수급은 지금 장중일에서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이 지금 빨간색이고, 기관도 빨간색이에요. 자, 79만주, 51만주 나왔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게 지금 장 끝난 다음에 잡히는 거고, 중간에 걸 보면은, 자, 요렇게, 중간에 지금 집계되는 현황을 잠깐 보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하고, 자, 매수 상위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사느냐? 요렇게 크게 보면은, 지금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350만주고요. 그 외에 외국인의 합계가 지금 520만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매도는 0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장 끝나면 이 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예, 찍히게 될 겁니다. 즉, 200만주 이상, 지난번에도 500만주 가까이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는 500만주를 넘어서 벌써 장중인데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으로 200만주 이상씩, 최소 200만주 이상씩, 최소 3일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예, 중심선 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게 될 것이다. 자, 반등을 주는데 어디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느냐? 요 날의 고점이요. 자,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81,500원을, 예, 요렇게 보고 올라갔을 때 81,500원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81,500원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요. 86,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최고가를 썼던 86,000원까지의 반등을 주는데, 86,000원 넘어서 가려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엔비디아의 납품 기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 납품 기사가 당장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아직까지 펄 테스트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외국계 언론사들은 전부 못한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써내고 있죠. 외국계 언론은, 예, 실패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언론은, 국내 증권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죠. 자, 바로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인증 통과 가능성이 크다. 요런 뉴스가 딱 나와주면서 또 주가 견인에, 예,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나 봅니다. 자, 올라야 되니까 딱 요렇게 리포트를 써냈고, 그리고 나서 기사도 아주 좋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과 증권사는 삼성전자에 밑보여서 좋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물고 빨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죠. SK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안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단기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조정이 또 나옵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간다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 올라간다 그러놓고서 안 올라가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원래는 올라갔어요.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갔다가 또 올랐다가 하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다 샀다를 갖다 계속 반복한다 이거예요. 요 음봉으로 내려올 때는 외국인이 팔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제 오늘은 또 사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겠죠. 팔면 또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한다. 예. 절대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박스권 전에 그냥 냅다 올라간다? 그런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단 한 개만이라도 납품을 한다 이러면은 끝장나게 올라갑니다. 이제 예, 자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결론은 박스권 하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외국인. 그 외국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누가 알아요? 사장님이 아시죠? 삼성전자 사장님. 그러니까 73,500원에 딱 산 겁니다. 최저점에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3월 20일 날 급등 나오면서 이때 86,000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때도 최저점에 누가 샀어요? 최저점에 이때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들 임원의 자사주 매입이 있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직행을 합니다. 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임원이 매수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매수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런 때 나와요. 딱 73,500원에 샀을 때는 얘기 안 합니다. 올라가니까 오 나 73,500원에 샀는데 우와 벌써 수익이겠네요.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쌍바닥 만든다고 했죠. 쌍바닥 만들죠. 만들었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뭐 어쨌든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또 저점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박스권을 만들게 된다. 이 박스권 돌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판이고 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 요 단기 급등주요. 단기 급등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요 매일매일 드리는 단기 급등주를 여러분들도 꼭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단기 급등주는요.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급등주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